When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Hello, hello. 민트 특가.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i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기온은 19도예요. 날씨 좋아요. 오늘은 앞에 바로 바다가 있는 곳으로 차크닉을 나왔어요. 완전 가을 날씨예요. 밤에 그렇게 많이 안 추우면 차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이 지금 낮잠 잘 시간이야. 너무 좋아. 기분 최고야. 야. 너 졸리지? 오늘은 스텔스 모드로 할 거라 트렁크 단을 내리고 평탄화 작업을 해주려고. 셀토스가 단을 안 내리면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도 머리가 천장에 닿거든요. 차 안에서 뭘 해먹거나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촬영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트렁크 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를 새로 샀는데 거기에 깔 캠핑 매트? 오늘 이걸로 평탄화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깔고. 오, 느낌이 좋아. 드리고 있습니다. 명태 코다리 청정지역 강원도에서 자연 저렴하게 드립니다.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젓가락, 포화젓, 송어젓, 낙. 올려줄까? 알겠지. 가장이 마른 멸치, 낙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닭발, 새우젓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와, 딱 맞아. 대박.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맛젓, 이따 조그만한 모든 동태를 저렴하게 드리고 있죠. 코다리 청정지역 강원도에서 낮인데 차 안은 좀 어두워가지고 랜턴을 켜야 될 것 같아요. 먹을 동안은 매트 뒤로 좀 밀어놓고 폴딩 박스에서 해 먹을게요. 됐어. 좋았어. 간식으로 사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아시나요 다들? 몰라? 그럴리가. 이거 예전에 막 100원, 200원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계산할 때 얼마인지 안 봤네. 짜자잔 짜자잔. 하마터면 물 부족할 뻔했어요. 지금 선에 딱 맞아. 집에 육개장 큰 컵이 있긴 한데 저는 작은 컵을 좋아해가지고 아까 사왔어요. 밖에서는 컵라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아 너무 좋다. 가끔 저 캠핑에 따라온 친구들이 캠핑하면서 촬영까지 하는 거 보면 안 힘드냐 이러는데 전 재밌어요. 편집할 때도 강의 귀여운 거 보고 노래 선정하고 하는 것도 재밌고 네 그래요. 쓰레기 봉투가 하도 바람에 펄럭이길래 그냥 가지고 왔어요. 차 안에 놔둬야겠어. 제가 라면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뼈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남아서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뱅크가 이 공간에 딱 들어맞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초록색은 사과 맛인가 봐요. 이거는 파란 건 블루베리. 지금 3개째 먹고 있는데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파워뱅크 양쪽으로 보면 환기구가 있는데 이불을 덮게 되면 환기구에 바람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서 누워있을 때는 이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로우에서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를 하신다고 해요. 최대 40%까지 할인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전품목 할인 코드를 적어놨어요.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 코드 꼭 작성해서 할인 받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코플로우 네이버 카페에서 아이디어 적는 댓글 이벤트를 하신다고 해요. 추첨해가지고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를 경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의 기운. 일어났어? 산책 갔다. 어디 가는데 이렇게 이쁘지? 대박. 강 대박. 안 묻었어? 다 뗐나? 이제 없나? 다 뗐어? 다 뗐어, 강지? 가자. 짜짜짜짜. 짜짜짜짜. 와, 이쁜이네. 좋지. 잘 잤어, 이쁜이? 이쁜이네. 안 좋죠? 주무세요. 일어났어. 여러분 지금 5시 반 조금 넘었는데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아요. 저는 춥진 않은데 강이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박 안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인데 나무 가지인가? 위에 달린 게 풀 같거든요? 바다 한가운데 저기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물 빠지면 저게 뭔가 한번 보고 출발을 해야겠어. 어디에 꽂아놨나? 어떻게 저렇게 꽂아놨지? 그럼 저는 이제 짐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차박이어가지고 짐이 얼마 없어요. 자고 있어봐. 오늘 뭘 안 해가지고 지금 86번 남아있어. 왜? 왜 일어났어? 여러분 달이 지금 엄청 이뻐요. 우와. 강이랑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달이 너무 이쁘죠? 다음 영상은 단풍캠 다녀왔거든요, 강이랑.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들어가 보겠습니다.